얘 한자야. 그러게. 얼굴 까고 이렇게 얼굴 공개하고서 이렇게 남사장 봐줄 때가 아닌 것 같아 진짜. 이거 장조림 하고 있어. 잔반찬 집에 산적 같은 거 있잖아. 산적 할 때 남았어 이게. 근데 고기를 다 찢어가지고 해야지 이 손맛이 이렇게 손맛이 있어. 이게 좀 간이 배있던 거니까 간장 많이 하면 안 되고 설탕 재료 좀 아낀다고 이제 커피숍에서 설탕 두 봉지 갖고 온 거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이제 좀 뿌려가지고 설탕을 넣어야지 자작자작하게 이게 쫄아요. 고기 다 손수 찢어가지고 이렇게 고기 졸이고 있어. 이거 약한 불에 졸여야 돼. 어깨 이거 학동이가 준 건데 아우 좀 그래. 혜라 언니랑 같이 방송해도 뭐 기존에 우리 팬들이나 뭐 같이 다 같이 으쌰으쌰 좋은 방송 재밌는 방송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혜라 언니 방송 많이 안 해. 나 혼자 많이 하니까 같이 합방할 땐 합방하는 대로 같이 봐주시고요. 원래 10여 년을 같이 살다가 광주에서 광주로 같이 광주까지 같이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숙적 외도를 나한테 했는데 외도하다가 안 좋은 일도 있어갖고 제 거 유튜브 보시면은 아마 그 사연이 나올 거예요. 유튜브 좀 많이 봐주세요. 방송하다가 생방송 중에 벌컥 운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그 주인공인 이 언니였는데 이 언니였는데 이렇게 살아있어서 다시 보게 됐어. 이 사람이 어떤 한순간에 좀 뭐랄까 안 좋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왜? 그 순간은 욱해갖고 이렇게 실수 한 번쯤은 할 수 있지. 이제 두 번의 실수는 없도록 옆에다 좀 놔둬야겠어. 비비안, 넌 BJ 닉네임만 달고 방송 언제 할 거니, 도대체? 비비안님, 나한테 팬가입을 했었는데, 호적 정정하면서 여자로 바뀌면서, 머리띠. 여자로 바뀌면서, 지금, 다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딱 됐네. 이제 원래 BJ이기 전에 나랑 그냥 가족 같은 우리 언니가 친언니 같은 그런 언니니까 뭐 합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합방은 아니고. 네 로벨님 그 비비안님 맞아요. 그때 사진 그 지적해 주셨던 그 비비안님이에요. 이거 나무주걱 이게 간이 배어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뭐 양념을 따로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바나가 비비안 예뻐요. 비비안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합방 한번 할게요. 우리 비안이가 병원에 내가 전에 찾아가는 병문안 방송할 때 병원에 있거든요, 지금. 장조림이에요, 푸니님. 몸이 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아기자기하게, 우리 비비안도 되게, 외형적으로는 진짜 이쁜 것 같아. 아, 다 필요 없어? 알았어. 다락이하고 같이, 어떻게, 우리 굴보시다 먼저 한번 먹으면서 얘기해보자, 진지하게. 지금 쫄았어. 물 또 다시 부어야 돼. 물을 한컵 반컵 부었는데,
물 끓여 갖고 잠깐만. 물 더 먹어야지. 설탕을 넣긴 넣는데 여기 올리고당이 있네. 요리당보다는 올리고당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다 썼어. 딱 양마치 딱 찍었다. 잠깐만 하더니 아예 가셨네요. 아, 뜨거워. 번데? 번데기 뭐예요? 지금 추석 명절에 남은 산적으로 장조림 만들어요. 짭조름한 것 같은데 딱 졸이면 되겠다. 응? 다리우시파님 왜요? 내 팔 근육이 좀 도드라져 보이나? 뼈밖에 없는데. 어머, 쳤다. 자, 약한 불에 졸일게요. 안 이쁘게 보이지? 이 소고기 장조림이에요. 이쁘지? 아니, 이 차례상에 올려졌던 산적 있잖아요. 그 산적으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다, 그 아까 비닐장갑 끼고서 다 이렇게 다 고기 찢은 거예요. 국가변이 아까 인사하셨었는데 제가 못 봤어요, 다들. 네, 59, 63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셨구나. 닉네임이 되게 특이해서, 159, 163, 안녕하세요. 오늘 또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이제. 뭐가? 뭐가? 뭘 감사합니다. 아니, 또 왔다고 감사하라고. 미안해, 나와. 하다 그러면. 아니야, 지금 저기 1, 59, 1, 63이 그 키 얘기한 거거든. 동생인 거 언니야. 아, 헤라언니 방금 이제 아니 2년 갖고 올 거라니까요, 집에 있는 거. 여기 나 여기 월세 내야 되는데 하숙치기로 했어요. 예, 인형도 가져올 거고 인형도 찾아야 돼요, 지금. 인형 어디 있어, 그 카페 할 때 있던 거? 그거 집에 있어요. 집에 다 있어? 그래서 이제 갖고 오고 그거 찾을 거는 또 찾아야지. 예전에 누구한테 가발 빌린 적 있었죠. 그거 안 줬다고. 막 씹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내 가발 다 갖고 쳤어. 미쳤다. 그렇게 가발 안 준다고 씹더니 내 가발 들고 내 가발 들고 쳤어. 짜증난다. 근데 그거 잇몸 그 미국에서 수입한 거 산 건데. 진짜 그거 뒤집어지더라. 그거 티 안 나는 거잖아. 너무 예쁘더라 그거. 그거 특별 주문한 건데. 아니 제가 지금 방송을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어머 뭐야? 왜? 옷이 왜 이래? 아니 나 더워서 너무 더운. 진짜? 그럼 나 잠깐만. 방송에 집중을 해야지. 뭐하고 언니 지금 방송 망치려고 다 작정했어? 나 19금 방송 안 해. 나 건전 방송이야. 나 마음골 한 번 안 보이고 정지 먹었던 년이었어. 왜 이래?
미안해. 나 몰랐어. 추천자가 왜 넣은 거야, 갑자기? 어? 뭐 한다고 눌렀어? 어? 어, 나 몰랐어. 깜빡했어. 어, 나 지금 보고 놀랬잖아, 지금. 알았어. 깜빡했어. 여러분들 추천을 믿으면 아니야. 베이비 달기 저까지는 진짜 이걸 못 보여줘. 큰일 나. 알았어. 베이비 달 거야. 베이비 없으면 이렇게 했다가 너 볼러 가는 수가 있어. 맞아. 뭐 저 문자 왔어요. 잠깐만. 아, 자꾸 왜 저녁까지 전화하려고 지각이야. 왜? 아, 오늘 추석날이라 좀 어수선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어, 너무 놀랬다. 좋았다고? 아이씨 형님, 여자분 아니세요? 어, 난 왜 갑자기 분명 빠졌는데 왜 늘었지 하고 봤는데, 어, 깜짝이야. 어, 크면 허리 아파, 디스크 걸려. 얼마나 허리가 아픈데. 아니, 여자분인데 왜 좋은 거야? 혹시, 취향이 혹시, 퀴어 쪽이신가? 혼자 사시다가 누군가와 같이 살면 안 불편하세요? 라고 했는데, 혼자 살아도 더 심심해 죽겠어요. 그렇다고 남자를 둘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같은 언니랑, 원래 그 트랜스 애들하고, 근데 원래 우리 헤라 언니하고 또 딴 사람들하고 이제 세 명 더해서 다섯 명 살았거든요. 우리 원래 우리가 옛날 살던 집이 1, 2층 복층 집이었어요. 이렇게 1층, 2층 거기를 내가 얻어가지고 각자 지분을 놓은 거야. 다섯 명이서 그 지분을 1, 2층 복층 단독 주택이었는데 누진세가 많이 나가지고 에어컨만 틀면은 지랄 떨어지지 맨날 여름에. 전기세 나온다고 맨날 전기세 끄라 그러고 전기 끄라 그러고 막 어차피 다 똑같이 끔빠이를 하는 거니까 쓰건 안 쓰건 그렇게 살다가 혼자 사니까 더 이상한 거야. 적응이 잘 안 돼요. 솔직히 혼자 산 지 얼마 안 됐어. 혼자 산 거 이사 와서 한 1년 혼자 살았나 지금? 원래 딴 언니가 있었거든. 원래 우리 같이 살던 언니 중에 다른 언니가 한 명 더 있었는데 헤라 언니가 소식이 이제 닿으니까 그 언니가 이제 소식이 안 끊겼어. 아, 좀 이상한 거지 또. 그 언니는 방송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 어떻게 찾나 몰라. 이 언니야 방송이나 하다가 나 봤으니까 방송했지. 장조림인데 다 했어. 이렇게 산적으로 장조림 만드는 거예요. 산적 있으면 안 먹잖아. 솔직히 맛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산적 이렇게 고기 이게 그 꽃등심인데 이걸로 이 꽃등심 갖다가 장조림 해도 맛있어. 근데 이거 좀 작아야지 밥 비벼 먹기 좋거든. 노벨에 이거 싸갈라고? 네, 추선생님 요즘 바쁘세요. 일하셔야 돼서. 한동안 좀 한가하실 때 와서 도와주신 건데, 개인적인 일이, 이제 자기도 일을 해야지 맨날 방송하면서 놀 수는 없잖아. 마시나? 맛있겠지. 자작자작 했다 이제. 이게 좀 설탕을 넣고 막 해갖고 이게 좀 쫄아야 되는데 짜기만 할 것 같은데 아침 먹을까? 안 짜다. 더 뚫어야 돼요. 이태원
거리가 다 죽었냐고요? 안 죽었는데. 어머, 이태원은 지금 땅값만 더 올랐어. 이태원은 이 생활권이 아파트가 많이 없고 단독주택이 많고 옛날 집이 많은데 아 불고기 아니고 장조림이에요. 지금 장조림 쪼리고 있어. 아우 뜨거워. 내가 뜨거운 걸 잘 못 먹거든. 불고기 아니고 장조림. 오늘 머리 이렇게 했는데 귀엽죠? 오늘 이렇게 했는데, 아,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그랬네? 아, 이거 학동이가 준 건데, 참, 어깨가 되게 실해 보인다. 줬다가 일단 같이 다 먹으려고. 장조림하고 이제 추석달 이제 그 아까 음식 싸온 거 전하고 부침개랑 나물이랑 장조림이랑 해서 이게 산적으로 놔두면은 그냥 밍밍해서 안 먹거든요. 오늘 길거리에 사람이 없다고요? 다들 추석이라 없는 거 아니에요? 허, 어머! 우아님, 어머. 어머, 우아님, 안녕하세요. 동영상인 선물한 팬클럽 우아님이 대화방에 참여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우아님, 내가 그거를 유튜브 때문에 동영상을 지우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우아님이, 어, 거기다 별풍을 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아님. 어, 감사합니다, 우아님. 어, 내가 모르고 그 지우고 나서 알았어. 지우고 나서, 어머,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어, 동영상에 그게 있더라고. 어? 소스타팔님, 친구분 오라고 하라고요? 친구, 삐삐야! 친구 오래. 친구가 오랬는데? 친구를 오라 그러는데 친구분 오라고 해요 라고 했는데 헤라 언니는 언니인데 친구 오라는 거 보니까 언니 전이 얘기하는 거 같아. 물을 더 부어줘. 뭐야? 어. 아니야, 물 더 부으면 안 돼. 다 있어. 끝났어? 어. 하나 더 장조림으로 처리. 어, 친구가 아니고요, 언니예요. 삐 언니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우리, 슬칠님. 우아님, 추석 잘 쉬셨어요? 오늘 추석 잔반찬하고, 여기 바닥 좀 닦느라고. 어, 옷고. 옷고, 안녕. 네, 옷고 알아? 어, 알아. 어, 안녕, 옷고. 우아님이 우아스럽게 별풍선 101개를 또, 뭐 코리아 편님이 왜? 어, 뭐 보여드릴 것도 없고 이렇게 귀여운 차냐고 저 언니처럼 해야겠어. 어머, 저 언니처럼 귀엽게 언니처럼 많아. 저 외모로. 언니는 역시 섹시 카리스마. 안녕하세요. 어머, 나 보일 뻔했어. 언니는 그냥 걸크러쉬 카리스마 이런 게 어울리는 거 같아. 귀여운 거네. 어? 코리가 아파요 언니는 누구야? 나 강타한 사람 없는데? 나도. 저분, 허리 아파요, 님, 뭐. 어머. 어머, 나 지금 이렇게 하다가, 뭐, 어머, 나 큰일 날 뻔했어, 어떡해, 어머. 어, 저 목소리는 아시죠? 우리 감독님? 하도 제 방송 나와갖고, 욕을 처먹어갖고, 안 나오고 있어. 근데 그런 거 신경 뭘 쓰니? 다 좋아하는데. 맨크러쉬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목소리만 들려도 웃겨. 어머, 우리 가르슈파님이, 어, BJ 짱삐삐님의 진가를 아신다. 어,
입 털어서 먹고 살거든요. 헤라언니 방에 있어요.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지금 방에서 제 방송 보고 있어요. 이 감회가 아무래도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이거 다 했으니까 이거 좀 치우고 올게요. 그러면 이거 좀 식혀야 되거든. 국물을 또 같이 놔둬야 되니까. 그러면 힘을 많이 팔에 안 줬는데도 이렇게 있던 그 이 근육 뭉치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어요 진짜. 이래서 나 운동 조금만 해도 근육이 막 나오거든. 권상우 돼가지고 권상우 몸매 만들 것 같아서 운동을 안 하고 있어. 그다음에 뭐해? 집에서 직접 만든 장조림이에요. 맛있겠다. 산적으로 오늘 추석에서 이제 추석날 남은 걸로 장조림 만들었어요. 넣고 이제 식혀서 이따 같이 먹어야지.